안녕하세요. 민들레 파멘기프트 사무국장 우성준입니다. 오늘의 판매 상품은 돼지감자즙입니다. 돼지감자즙은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지금 요한 박스에 50호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4일 오전 맥주와 안주, 쟁반, 깔개를 들고 충북도청을 찾아 김영환 충북지사의 제천 화재 시 충주청년간담회 술자리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오 대표는 매뉴얼상 제천 3%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를 넘기지 않았고 16헥타르에 그쳐 30헥타르까지는 제천시장에게 현장 지휘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친일자처 발언으로 의병이 구장 제천 방문을 앞두고 문전박대를 당했던 김 지사에게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보장을 못하는 거야? 요번에 기회였잖아! 제천! 공황산인가? 16헥타르야! 1헥타르가 3,000평이야! 30만 헥타르가 타야! 지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100만 헥타르가 타야 도지사가 움직이는 거야. 왜 음해를 당해? 왜 똑바로 보자는 못해? 보자니 나오라 그래. 도대체 산불 1단계도 모르고, 2단계도 모르고, 3단계도 몰라! 이거는 제천시 시장의 권한을 그 사람한테 1단계잖아! 그러나 도지사도 잘못됐어. 지난번 일로 제천시에 이렇게 민심을 잃었으면 달려갔어야지. 잠깐 얼굴이라도 내밀었어야지. 또김 지사가 지휘체계에 혼선을 줄까봐 제천 화재 현장에 가지 않은 것을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충주 청년 간담회 자리가 술자리가 되어야 했는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지사의 보좌진에게 똑바로 모시라며 전국 메인 뉴스에 수시로 오르내리는 도백이 창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대표는 산불 대응 매뉴얼도 모르는 음해 세력이 있는 듯하다며 이는 김 지사가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 등과 대화를 자주 하고 소통을 강화해 풀어야 한다.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음해당하지 말라 말이야! 그 음해가 뭔줄 알아요? 자기 수하들을 못 다스린 거야! 관리를 못한 거야!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주변에 있어, 항상! 경비 쓰는 분들하고 수고하신다고 술 한잔도 하고 공무직들이 어떻게 운하는지 좀 들여다보고 듣고 개선하고 공무원 노조하고 대화도 좀 하고 공무원들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있는지 주차장 이런 게 좁으면은 주차장을 올려버리던지 말이야 민원도 못 되고 말이야 도지사 한번 하고 말 거면은 이런 식으로 가. 충북 맥스 TV 경철수입니다.